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건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구매한 아이템들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저희 김건모 채널 뭐 요즘 들어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데, 그 초창기에는 제품을 하나 구매하면은 그게 하나짜리 영상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아워레가시의 카미온 부츠를 구매를 했다. 그럼 이걸 내가 왜 구매했고, 디테일부터 시작해서 카미온 부츠를 가지고 막 착장 3개 정도 해가지고 그게 하나의 영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악플이 바지 하나에 7분짜리 영상을 만드는 키키키 막 이런 거 달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로 시간이 쭉쭉 흐르면서 보시는 분들이 사실 디자인만 딱 보고 정작 이런 뭐 이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고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흥미 못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런 걸 다룰 필요가 있나 해가지고 막 틱틱틱 넘기고 그랬어요, 최근까지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은 이제는 제가 수치에 사실 집착을 별로 하지 않거든요. 뭐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고, 그래서 다시금 뭔가 조금 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왜 구매했고 이 브랜드는 원래 어떤 매력을 가진 브랜드고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조금 스타일링을 해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다, 약간 요런 느낌. 우리가 옷을 조금 더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구매 리스트를 통해서. 위에 공사 중이라 조금 소음이 들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첫 번째로 구매한 아이템부터 소개를 해보자면은 브랜드 살로몬입니다. 살로몬? 너무 조금 보링하지 않니? 지루하지 않니? 할 수 있는데, 이 살로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정말 오래 전부터 나 이거 가지고 싶다, 나 이거 가지고 싶다 했었던 제품이거든요. 바로 살로몬과 이 파리의 부티크샵이죠. 더 브로큰함 편집샵과의 첫 번째 콜라보 제품이에요. 살로몬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XT 퀘스트 2 모델이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2000년대 초반의 트레킹 슈즈를 오마주해서 만든 그런 컬러 팔레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당시에 뭔가 트레킹 슈즈 하면 떠오를 수 있는 이런 브라운 컬러의 누벅에다가 고무, 메쉬 소재, 그냥 우리 트레킹 슈즈의 정석 같은 느낌의 그런 소재들이 적절하게 진짜 색상도 예쁘게 들어간 그런 슈즈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 당시에 브로큰함에서 놓치고 실제로 살로몬 코리아에서도 발매를 했었어요. 근데 잠깐 딴짓하고 온 사이 품절이 났더라고요. 일반 소비자분들이 사갔다기보다는 이 국내 슈즈 플랫폼, 리셀 플랫폼에서 싹 다 이걸 사갔더라고요. 그래서 막 갑자기 막 두 배, 세 배 넘는 가격에 막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걸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제 스스로 구매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 이제 매물로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상태 가 좋습니다. 그리고 슈즈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카테고리 자체가 다른 이제 의류들보다 조금 더 소비재에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괜찮고, 이런 슈레이스 같은 것도 완전 트레킹 슈즈 같은 감성. 제가 여태까지 봤던 살로몬 중에서는 가장 예쁜 살로몬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가 오랫동안 존버해왔던 그런 위시리스트를 이번에 이렇게 겟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과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스타일링을 할까, 막 이렇게 완벽한 완성도 높은 착장이 떠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와 내가 이거 가지고 멋진 스타일링을 해내고 말 테야 라기보다는 조금 소유욕에 가깝지 않았나.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두 번째로 구매한 제품은 브랜드 패치의 폴라텍 글러브예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일주일 국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야외에서 촬영을 많이 할 것 같아서 굉장히 호되가 떨었죠. 결국 촬영도 안 했으면서 추울 것 같아서, 손이 시려울 것 같아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블랙 컬러도 좋았지만 뭔가 조금 더 색상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싶어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다홍? 약간은 파스텔톤의 예쁜 컬러감의 글러브를 골랐는데, 여기 이렇게 미끄럼 방지 막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손에 딱 검지랑 엄지 부분만 이렇게 터치가 되게끔 해놔가지고 실제로 스마트폰도 잘 되고 손등 부분에는 자수로 로고 처리도 돼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막 이렇게 스트링도 있어요. 조금 더 피트하게 착용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고, 사용할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볼 제품은 바로 브랜드 스톡홀름 서퍼보드 클럽의 플레어진을 구매를 했어요. SSC라고 부르는데, 브랜드 네임처럼 이 스웨덴 스톡홀름의 서핑 씬에서 탄생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조금 인상 깊었던 그런 브랜드 스토리를 말해보자면은 아크네 조니 요한슨과 SSC의 마네 글라드가 같이 함께 전개하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고성의 글라스하우스라는 카페를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거기 글라스하우스 에서 SSC 쇼룸을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고성 가서 50% 세일을 하길래 구매를 한 제품인데, SSC의 데님 진들 특징이
전부 다 플레어 핏감이에요. 이미지를 떠올려 보자면은 굉장히 이 서핑 잘하시는 분들 멋있잖아요. 그 서핑 잘하는 어떤 멋진 쿨한 사람이 굉장히 핏한 플레어 핏감의 데님을 입고 있는 듯한 약간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는 거죠. 뭔가 다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브랜드 자체에서 굉장히 쿨한 바이브가 느껴진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 시즌에 브랜드 SLC의 반팔 티셔츠를 두 개를 구매하고 소개한 적도 있었는데,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크게 뭔가 퍼포먼스가 느껴지는 디자인은 없지만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쿨하고 시원한 바이브가 있다.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같이 스타일링으로 풀어냈을 때의 그 매력이 저는 너무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구매를 한 데님 팬츠입니다. 아무래도 인지도가 크게 없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할인율이 높게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실제로 지난 시즌도 그랬고, 플레어 핏감에 조금 뭔가 이렇게 바다랑 잘 어울리는 색감의 팬츠를 찾고 있다면은 브랜드 SSC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리 자켓이에요, 여러분들. 리 자켓. 제가 빈티지샵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지난번 국내 여행 영상에서 진짜 전국, 대구, 뭐 부산 다 돌았는데 빈티지샵에서 아무것도 못 샀다고 했잖아요. 근데 경주에 말퀴리 빈티지인가 있거든요. 규모도 엄청 크고 거기가 의외로 매력 있는 아이템들이 정말 정말 많았어요. 3개 정도 사고 싶었는데 참고 이거 하나만 샀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딱 어떤 느낌이냐면은 굉장히 기장감이 크롭하고 딱 핏하게 붙어요. 안 그래 도 골격이 없는데 더 없는 느낌? 하지만 그게 멋있는 느낌. 여러분들 뭔지 아시겠습니까? 워싱감 좋고 컬러감 좋고 데님에다가 크롭한 기장감에 저스트한 핏감, 그 다음에 후드까지 달려있는 느낌, 요 바이브 뭔지 아시겠죠? 여기다가 SSC의 플레어진 딱 입고 그 밑에 에어포스를 딱 걸쳤을 때의 그 쿨한 바이브,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바이브이기 때문에 약간 소년 같기도 하고, 제가 나이가 30살인데 그래도 아직 그 마음속에 소년미스러운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저의 소년미를 뭔가 불러일으켜줄 그런 자켓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과감하게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경기가 침체되고 뭔가 소비도 많이 둔화되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빈티지 시장에 조금 더 눈이 가는 것 같아요. 조만간 이렇게 빈티지 한 바퀴 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에카우스 라타의 그린 베기진을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지난번 아모멘토 영상에서 제가 샵에 방문해서 입어보고 너무 예뻐서 구매하려고 그랬는데 웬 63만원? 근데 지금 파이널 시즌 들어가서 40% 할인 들어갔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당시에도 느꼈지만 이 제품은 컬러감이 일단 너무너무 예뻤어요. 빈티지한 약간 그림과 형광에 섞여있는 듯한 그런 멜란지스러운 컬러감이거든요. 그게 일단 너무 인상 깊었고, 요 벨트라인도 보면은 벨트 고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재밌고, 가장 재밌는 점은 딱 뒤에서 봤을 때의 디자인이 독특하게 들어갔다는 점. 카펜터도 위치가 굉장히 독특하게 들어갔고, 사실 이 에카우스 라타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국내에서는 약간 그런 페인팅 진, 워싱 진으로 유명하잖아요. 약간 이렇게 뭐 좀 크랙이 들어간 듯한 느낌의 그런 데님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사실 에카우스 라타라는 브랜드의 컬렉션을 보면은 가장 먼저 와닿는 키워드는 젠더리스. 그래서 이 에카우스 라타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젠더리스적인 분위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봤을 때 SS 시즌에 내가 슬리브리스의 데님 팬츠를 같이 매치해서 스타일링을 하면은 너무 재밌는 룩이 연출이 되겠다, 내 취향에도 맞고 구매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랑 너무너무 잘 맞는, 뭐 사실 브랜드의 이런 정체성 이런 것들을 떠나서도 데님 디자인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조금 컬러감이 있는 그런 데님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제품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고, 저는 32 사이즈예요. 근데 혹시 31 사이즈 구매해서 저랑 좀 바꿔주실 분 계신다면 그 다음은 핸드폰 케이스를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어반 소피스티케이션이라는 브랜드인데 굉장히 글로벌에서는 유명한데 사실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별로 없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작년 FW 시즌에 핸드폰 케이스 붐이 불었었죠. 바로 약간 패딩 케이스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볼륨감이 있는, 실제로 터치감도 약간 패딩스러운 그런 케이스가 유행을 했었고 그 중심에 서 있었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버 컬러 그 다음에 이렇게 블랙 컬러를 구매를 했고, 단색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치통형님 생일이라서 제가 선물해 주려고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텍스처감도 좀 종류가 여러 개거든요. 실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한 텍스처감인데 블랙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크링클 자잘자잘한 주름이 들어가 있는, 사실 계절감이 조금 있는 케이스이지만 저는 그냥 여름에도 차고 다녀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핸드폰이 땀을 흘리진 않을 거니까, 그렇잖아요. 케이스까지 해서 제가 최근에 구매한 리스트들을 여기까지 소개를 한번 해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프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첫 번째로 선물 받은 제품 같은 경우는 브랜드 STU의 플레어 데님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쇼룸에 방문해서 구매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디렉터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받았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진짜 화이트 데님 진에다가 블랙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약간 그런 희끄무리한 느낌이 있거든요. 조금 그런 러프한 감이 있는 블랙 컬러예요. 그래서 훨씬 매력적이고 핏감도 뭐 말할 것도 없고 너무 좋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핏하게 입고 싶어서 S 사이즈를 갔는데 M 사이즈를 갔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약간 이 장이 안 좋아서 요즘 살이 쪘나봐, 위스키 먹다 보니까. 뭐 아무튼 뒤에 있는 이 송치 탭도 너무 예뻐요. 조금 이 송치가 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예쁜 데님 팬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그라더스에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라더스 딱 연락이 왔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옛날에 진짜 우리 유튜브 초창기에 또 초창기 얘기가 나와버렸네. 그때 막 더비슈즈 추천하고 할 때 그때 그라더스의 링클 텍스처의 더비슈즈가 되게 예뻤거든요. 그때 딱 출시했었어. 그라더스 쇼룸도 가보면은 정말 정말 잘해요. 그런 멋진 브랜드에서 이렇게 선물을 주고 싶다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번에 제가 이 스웨이드 로퍼를 받았거든요. 디자인은 굉장히 클래식한 편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로퍼를 볼 때 이 앞에 뱀프 부분이 긴 걸 좋아하거든요. 그게 뭔가 조금 더 섹시한 느낌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디테일란을 읽어보니까 뱀프 부분을 의도적으로 조금 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마음에 드는, 낮게 깔리는 약간 요런 쉐입 있죠. 이런 것도 너무 좋고,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스톤워싱 처리를 해서 빈티지 무드가 확 느껴진다는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즐기는 스타일링에 너무 잘 묻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로퍼라는 아이템이 줄 수 있는 무드가 확실히 있단 말이죠. 이제는 처치스보다는 이 그라더스의 로퍼를 조금 더 많이 신고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블랙 컬러보다는 이런 브라운 컬러가 확실히 착장에 뭔가 생동감을 불어넣기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슈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제품은 브랜드 디키즈의 874 모델 제품인데, 최근에 디키즈와 더그클럽, 그 다음에 수린 이렇게 아티스트들과 함께 협업을 했었죠. 팝업스토어를 열었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선물로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아직 입지는 못했지만 874 모델답게 허리 딱 타이트하고 허벅지 약간 슬림 스트레이트로 붙어가는 그런 느낌, 거기다가 또 이렇게 힙한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통한 프린팅 작업. 그래서 이런 팬츠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스니커즈보다는 뭔가 이 로퍼 같은 아이템과 매치했을 때 조금 더 이색적인 매력이 사는 스타일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힙한 프린팅들이 있다 보니까 로퍼랑 약간은 뭔가 좀 부딪히는 감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퍼랑 한번 스타일링을 해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매력적인 제품들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앞으로도 지금 제가 구매하고 싶은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위시리스트가 거의 20개가 넘어가. 물론 거기서 따지고 꼭 구매하고 싶은 제품 4개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4개를 조만간 소개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유익한 콘텐츠로 보답하는 김고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